많은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그래요. 아빠한테는 정말 복댕이죠, 복댕. 맞아요, 네. 맞아요. 속뚝 입고. 네. 우리 반 부원장 완경아! 아유, 그런데 이제 보고 와서 참 좋으시긴 하셨겠지만 또 마음 한켠에는 또 언제 보나는 마음도 있으실 테고. 네. 네, 약속 시기도 너무 기분 좋다고. 또 윈기한데. 또 여기 한국, 여기 또 대구 가야 되잖아. 저 제가 저 마음 아파서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좀 하루빨리 좀 함께 모여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또 엄마 아빠의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그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요. 네. 또 영화를 비롯해서 또 아름다운 우리 엄마 아빠의 희망, 또 새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그렇죠. 이분들이 또 힘내시라고 큰 박수, 크리스티가 주세요. 네. 큰 박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는 3월 5일까지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 불법 행위, 그리고 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 법규 위반, 이용자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단속을 한다고 하는군요. 네, 이런 단속으로 이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체로 인한 피해가 좀 더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러브인아시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따뜻한 이웃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신 분들께는 GNB 어학원, 쇠고기 환희골드 다시, 강동대학교, 건강기능식품 녹십초 삼채에서 가족 항공권을, 체감농산 똑살떡국 부국증권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